저지아 크래프트 1 플러스 1 하는 거 2,500원입니다. 이거 샀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가 스키름 놓고, 그리고 세차해야죠. 원래 이제 자동 세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 차가 좀 약간 낮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걸리더라고요, 바닥이. 그래서 직접 제가 워터건을 쏴서 할 겁니다. 뭐 안에 먼지 석션이나 좀 하고 에어건으로 한번 불고, 바깥에는 뭐 거품 썰어가지고 한번 하고,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어우, 세차하는 지 오래돼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저 조금 더 시간 있을 때 쉬는 날은 이제 한번 왁싱을 또 한번 해줘야죠. 뭐 그렇습니다. 예. 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는 거지 차를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막 험하게 관리 안 하고 타는 거 아니고, 정비는 또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세차를 자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하면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사실 세차라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이 오염된 이 염화 칼슘들을 씻어내는 거죠.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원래 9시까지 회사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직장 다닐 때 8시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근무 1시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도 없었죠. 사실 공식적인 근무 시간 전에만 도착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이런 문화, 근데 지금은 9시, 보통 9시부터 근무 시간이니까 이게 뭐, 그쵸?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 근데 뭐 다 직장생활 하시는 거 아닐 거니까.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사실 회사를 위해서 월급 받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직무만, 자기 주어진 직무에 문제가 없다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죠. 아니, 문제가 없다면이 아니고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하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죠, 그 안에. 그리고 회사는 또 조직원들은 근무시간, 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역이라 생각하고, 이러니 저러니 월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부터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휴가를 왜 눈치 보고 가? 내가 가고 싶고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그쵸? 그리고 휴가 가는 사람이 알아서 스케줄 조정하고 업무 조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 뭐 당장 지금 뭐 당장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휴가를 가겠습니까? 다 갈만하니까 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탄력적인 이런 조직 문화, 저는 물론 그러기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일찍 퇴근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도 그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늦게 퇴근하는
습관을 들이면 또 그게 맞게 일이 루즈해져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일찍 할 퇴가 나면은 딱 퇴근 시간에 퇴근하려고 뭐 어디 뭐 똥 싸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네, 저 신호 건너면 LPG 충전소하고 주유소가 붙어 있는데요. 저기 그 세차장이 있습니다. 기름 넣고, 기름이 한 3분의 2밖에 없으니까 기름 넣고 이제 쿠폰 끊어가지고, 아 쿠폰이 아니지, 돈을 동전 받고 코인을 바꿔가지고 세차를 하면 되겠죠. 얼른 세차하고 마무리하고 댁으로 떠야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6도입니다 사실 겨울이 1월 중순이니까 겨울이 다 간 거 아닌가? 이제부터는 따뜻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저기 거품이 안 나온다고 지금 막아놨네요. 저기 세차 부스를. 그래서 일단은 터널 세차, 저번에 다 떤데 밑에.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넣어주실려나 모르겠다. 저번에 바닥에 로우암이 닿는지 혹은 멤버가 닿는지 닿아가지고 세차를 못했거든요. 모르겠네. 한번 해보죠 뭐. 네, 여기 세차는 굉장히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아, 왜 안 들어가지는 거지? 안 들어갈 게 없는데. 밑에가 걸릴만한 게, 저 파이프에 걸릴만한 차고는 아닌데. 그죠? 걸릴만한 게 없는데. 아, 여기 걸렸나?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기 로우암 걸릴 만한 데가 없는데 오늘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다. 수건 안내에 따라 천천히 앞으로 오세요. 앞유리 와이퍼 작동하시고 지문 안내에 따라 천천히 앞으로 오세요. 앞유리 와이퍼 작동하시고 지문 안내에 따라 천천히 앞으로 오세요. 앞유리 와이퍼 작동하시고 지문 안내에 따라 천천히 앞으로 오세요. 안 달았는데. 아니 그냥 다 저번에 계속 했는데 했어요. 네. 가만히 봐. 네. 아니 그러면 사장님 나도 됐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지금. 뭐 닦는 거야. 자연 건조 바람으로 말리면 됩니다. 아, 차를 닦아 놓으니까 세상 깨끗해서 좋네요. 참 원래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장거리 출장을 다니면서 자꾸 차가 오염되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게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차를 막 저는 자주 하기보다는 몰아놨다가 차가 돌아올 때까지 놔뒀다가 손세차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자동세차 쪽 돌리려고 했는데 저기 또 걸려가지고 아무튼 못 갔죠. 아 하부를 막 시원하게 뿌렸더니 속이 시원하네. 네 아무튼 이제 대구로
갈 거고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타고 갈 겁니다. 오늘 볼 차는 2010년식 BMW F10 528i 직렬 6기통 모델이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진 중고차로서 인기가 좋아진 매물이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6개월 전에 비해서 중고 가격이 최소 300, 많게는 500만원 정도 오른 체감이 됩니다. 와, 그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비싸게 주고 살만한가? 컨디션이 좋다면 살만해요. 확실히 아주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가격은 수요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죠. 아무튼 인기가 굉장히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 그에 따라서 가격도 올랐습니다. 물론 차는 구매할 만한 구매 목록 리스트업을 해놓는 것은 저는 찬성. 다만 좋은 매물을 구하는 것은 물음표.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차는 일단 20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20만 킬로가 넘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걱정거리,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20만 킬로가 넘은 차들은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가 최초 이제 개발할 때 기대 수명을 한 50만 킬로 정도까지는 볼 겁니다. 근데 50만 킬로를 그냥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소모품들은 그때그때 교체 주기에 맞게 교환할 게 교환하고 이상 있으면 정비받고 이렇게 해야 50만 킬로를 타는 거죠. 20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미션입니다. 미션이 보통 한 20만 정도 되면 결국에는 운행 환경과 운전 습관 또 부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의 내구도는 달라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션이 차를 좀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이셨다면 20만 정도에서 미션의 리빌드를 한번 보통은 합니다. 차들이 한 20만 되면 미션이 완전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미션 수리를 한번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마체 어차피 교체 주기가 더 도래되면 컨디션이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의문. 엔진은 제 생각에는 20만 킬로면 정상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차 가정하에서는 20만이라고 해서 엔진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엔진도 왕복 마찰 운동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 링과 그 다음에 실린더 벽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있어가지고 그 간극을 오일이 메꿔주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피스톤 링이 편심이 돼가지고 차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힘이 받는다든지 이러면 어쨌거나 좀 달아가지고 마모가 생길 수 있고 그 간극이 커져 있을 수 있겠죠. 보통 그러면 우리 압축률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넘어오고 엔진오일 소모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제 생각에는 엔진 같은 경우도 의문. 결국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고무 부품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경화가 되거나 부서지거나 혹은 뭐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고무 부품은 차의 수명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고무 부품도 교환되지 않은 부품들은 이제 교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리스크가 많은데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아탑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동분기점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공기가 안 좋아지군요. 추울 때는 위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서 이 나쁜 공기들을 밀어내고, 또 날이 풀리면 서쪽에서 나쁜 공기가 타고 들어오고, 참 이거 진퇴양난이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물차들이 좀 보이는데, 화물차들이 보이는 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요? 좀 전체적으로 물류량이 많아진다는 건, 물류는 곧 사람으로 보면 혈액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길에 차들이 많이 다닌다는 건 그만큼 경제지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몇 개월에 비례해서 봤을 때,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좋은 징조, 좋은 기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외기온이 9도입니다. 이거 뭐 봄 아닌가, 이 정도면.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5.5km가 남았습니다. 11시쯤 도착하겠네요. 차 상태가 좋아야 될 텐데, 일단 이 BMW N552, 코드명 N52, 이 6기통 실리키 6 엔진은 뭐 아주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감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차마다 뭐 다 이름은 명칭은 다르지만 가변 타이밍 기구, 즉 저회전과 고회전에서 모두 효율성, 그 다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변 타이밍 기구 장치들이 있거든요. 뭐 VVT라고도 하고, BMW 같은 경우는 반호수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일단 현대에는 요즘엔 CVVD라는 명칭으로 아주 양정, 그러니까 밸브에 들어가는 깊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 BMW 같은 게 그게 밸브트로닉입니다. 모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캠이 밸브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이제 축, 그게 이제 반호수 시스템이죠. 근데 BMW는 이 반호수 시스템에 반호수 볼트, 저기 톱니 기어가 체결되는 그 볼트가 있던데, 그 볼트가 잘 부서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부서지면 당연히 이제 그 뭐지, 이게 기계가 당연히 작동이 제대로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호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이제 유압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좀 막히거나, 뭐 슬러지 때문에 막히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이 가변 타이밍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 혹은 그 오일 문제가 복잡합니다. 오일팬에서 오일을 송출해주는 그 펌프가 막혔든지 고장이 났든지, 혹은 뭐 유압 라인이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런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많은데, 어쨌거나 이 시스템이, 엔진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상적인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아이들이 떤다든지 혹은 경고등이 체크된다든지 이상하게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든지 평소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각, 뭐 어떤 진단기보다도 사람의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BMW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변 타이밍 기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소리가 나거나 혹은 진동이 느껴지거나 그런 감각적인 부분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구매를 했던 차들은 다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어요. 다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2만 킬로라고 하는 적지 않은 주행거리를 탔기 때문에 그런 유압 라인들에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유압 형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엔진 체크등을 띄우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미션과 관련돼서 더불어 엔진의 리스크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구매 포인트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것들 소모품이거든요. 한 번은 교환해야 돼요. 오일 세퍼레이터, 이 차도 오일 세퍼레이터가 있죠. 오일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밸브 트로닉 모터, 그 다음에 반호 시스템,
이거는 한 번은 오래 쓰면 한 번은 수리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해요.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체 부품. 그러면 돈이 수리비가 좀 들죠. 근데 그 수리비 들어도 차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 삭수리해서 타고 다니면 또 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실키 6 N5E 엔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카라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기회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저 차도 마찬가지죠. 저 벤츠 저 다 차종마다 엔진마다 그 이슈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하더라, 어떤 부분이 잘 고장이 나더라,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차마다 다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일이 비치고 혹은 부조를 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차가 튄다거나 충격이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감각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좋은 차, 정상적인 차는 감각적인 부분에서 필링이 좋게 피드백이 옵니다.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일정하고 특별한 진동도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좋고 육안으로 봤을 때 오일 비침도 없고 다 이런 식이죠. 내연기관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달려있는 장치나 레이아웃 설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또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똑같거든요. 이제 다 왔네요. 여기는 여러 번 자주 왔었던 그런 곳입니다. 공단 한가운데 있는 경매장. 지난번에 미니 출고했던 곳입니다. 일단 여기 제 주차를 하고 아 고객 주차장이 있으니까 아, 화장실부터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슬란 계약을 했었던 곳이고 이거 뭐 찾을 데가 없네. 네, 여기는 자동차 경매장인데 오늘 뭐 경매가 있는지 찾아오신 분들이 많네. 일단 1층 어디로 오라고 하네요. 키는 몇 개 있습니까? 웰컴. 지금 그냥 있으면 이런 차들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면 이딱하고 없으면 없딱하고 팔아야 돼. 정확하게 보증해 주는 게 좋지. 그 솔레노에 막히면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아, 이게 안 뜨잖아요 지금. 그렇네. 그렇네. 제가 이거 꽃 수리하려고 이거 삭제도 안 했거든요. 시스템 어디로 가면 뭐 그런 거야 뭐. 그럼 하나 사진 찍고. 네. 그러니까 이게 떴다 안 떴다. 아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이는 이 약간 그 하얀 이렇게 떠 있는 슬러지가 많이 없다. 식사하고 제가 아직 볼람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뭐 아까 전에 먹었어. 피곤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경량. 그 원래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차 타다가 없는. 운전에 관심이 있는다고 하면 무조건 차 가벼운 거라고 하거든요. 저도 BMW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BMW를 근데 저는 BMW 요즘에는 차에 대한 욕심도 없어질 거야. 오로지 운전 그리고 그 뭡니까 운전이고 가벼운 거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산화가 색깔이 이렇게 된다. 예, 밑 요건 밑에 거고 요건 위에 거거든요. 산화가 될수록 위에는 뭐냐면 플리즈 보일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는 점 끓는 점이거든요.
에틸렌글리콜, 보통 냉각수 성분 네, 에틸렌글리콜이니까 에틸렌글리콜이 거의 100%죠, 그죠? 컨디션이 그쵸? 그 다음에 산도, 일단 산도거든요? 산도 어딨노? 어디 좀 요쯤 맞겠다 8 8가 아직 괜찮은 거야. 이게 벌겋해지면 이제 이게 산화가 시작돼가지고 산화가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안에 어디서 부식된 거지. 그래서 야, 아까 와샤 딱 끊었네. 와샤 갈지. 갈지. 네, 태양은 괜찮. 야, 완전 좋네. 자, 엔진 코어 조정이 떴습니다. 진단서 그 정비를 정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난 진단 코드가 두 개가 뜹니다. P13B4. P13P4는 뭐야? P13P4란 코드는 P13P4 그 다음 P240이거든요 이 코드를 보면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와있어요. 솔레노이드? 바노스 솔레노이드 심텀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아까 저기 요 판매 사장님이 갖고 계시던 그 진단기에서도 나왔던 바노스 시스템 오류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일 수도 있고 바노스 기어의 그 볼트 때문에 그 오작동으로 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비소에 가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고 하나는 P240사는 캐니스터입니다. 유증기 환원 장치 P240사. 제가 그쵸. 아무튼 이거는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 유증기 장치인데 이 부분은 차가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미리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체, 그 다음 누유, 그 다음에 저기 미션, 그리고 엔진 쪽에 수리할 때 반드시 있을 테다. 자, 근데 자, 엔진 쪽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수리해야 되죠. 하체 컨디션은 괜찮아요. 누유 컨디션 괜찮죠? 미션도 아주 괜찮아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봤을 때 이제 엔진 부분에서 이제 고장 코드가 떴는데 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 정비소 아는 친 정비소 바노스 시스템이 볼트가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리하는데 대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다음 캐니스터 부분은 저걸 이제 신품으로 쓰느냐 중고로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맥시멈 한 2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 것 같죠? 물론 뜯다 보면 좀 뭐 저기 뭡니까 오일 세퍼레이터라든지 또 나머지 뭐 인젝터라든지 뭐 이런 거 수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차가 지금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뭐 물론 외부에 일부 좀 수리할 때가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구매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수리하고 잊어버리고 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티링 기어는 약간 유격이 느껴지지만 뭐 수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건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스가 확실히 많이 나온다. 여기 보면 글로벌 가스가 확실히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에어컨을 한번 꺼볼게요. 에어컨을 맥시멈으로 하니까 나고 에어컨을 낮추면 안 나고 뭐지? 그 맥스로 틀면은 부하가 에어컨 펌프에 더 걸리잖아요. 저기 저거 텐션 있잖아요. 텐션. 네. 저거 소리예요. 아. 텐션 소리. 어쨌거나 이거는 정비소 가서 정밀 확인을 좀 확인 받아야 되겠다. 확인했습니다. 아 확인했어요? 아, 아하. 아 오케이. 이거 물려가지고. 아 그쵸. 아, 소리가 딱 되죠. 잠깐만요 지금. 거의 다 확인했으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이게 펌프가 딱 붙으면 웨벨트에 딱 그 저항이 딱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그 베어링 소리가 나는구나. 이게 텐션어가 이제 좌우로 떨면서 소리. 아 그러니까 뭐 떠는 소리니까.